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지끼리의 만남.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제 이 강의하는 거 한번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예전에 20년 전 그때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이 항상 좀 어려웠고 누구에게 질문해도 답변을 해주거나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사주에서 지지에서 예를 들면 묘가 있다. 자, 묘가 있다. 지지에서 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진이 있다. 자, 그러면 개묘년에 개묘라는 글자에서 개묘년에 지지끼리의 만남이 있죠. 지지끼리의 만남. 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묘. 묘가 분명히 개묘년에는 묘월생에게 묘가 같은 글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에 또다시 똑같이 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일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묘가 얘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임수를 갖고 있다. 임수일 때는 얘는 식상의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상관이 상관을 맞이한다. 이걸 상관에 상관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병화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정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십성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겠죠. 정인. 조금 전에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십성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냐, 십성이 먼저냐, 아니면 지지에 같은 지지끼리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예전에 제가 늘 답답했다는 것이죠. 사주를 아무리 풀어도 묘가 다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울 때는 상관이 돌았네? 아니면 정인이 돌았네? 정인이 돌았는데 상관이 돌았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개소리냐는 거죠. 얘가 돌았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차이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묘대운이 들어왔어요. 대운 자체가 개묘대운이 들었다. 올해 개해년이 아니라 개묘대운이 아니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글자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대운에서 만약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운에서 개묘대운이 들어온다. 개묘대운이 들어올 때 얘와 얘의 관계에서 묘와 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합과 또한 얘들 관계에서 서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극하느냐, 이 관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상을 들이대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예를 들면, 자, 묘월입니다. 자, 묘월은 일단 생목이죠. 생목. 얘는 막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주변에 수분 공급, 물의 공급만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잘 자라겠죠. 쑥쑥 자라겠죠. 물 공급이 있으면 수생목을 받으니까 잘 자라겠죠. 그런데 물 기운이 있지만 햇빛이 없다. 화기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음지나무에 해당이 되겠죠. 음지나무. 음지나무는 결실이 단맛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햇빛을 못 받았으니까 소출을 해도 좋은 상품 값어치를 인정 못 받는다. 그러니까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결과가 약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화기가 있어. 그럴 때는 참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럴 때는 수분도 있고 화기가 있을 때는 조금만 이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 그래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때만 오면은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묘묘가 들어왔는데 생목이란 말이에요. 얘는 뭘 원하냐면 수분 공급을 원해요. 수분 공급을. 먹고 잘해야 하니까. 근데 얘가 들어오면 똑같이 나눠 먹자 이래요. 쪼개 먹자.
내가 너한테 합같이 동합이라 그러네. 동합 이때는 같은 글자가 해서 동합이 됐다는 거지. 얘가 두르면서 어쨌든 너도 먹고 나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탈 아니면 뺏어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뭔가 사주에서 신강이냐 신약하냐. 신강할 때는 무조건 이때는 신강할 때는 얘가 뺏어갑니다. 겁제 역할을 해요. 비견이지만 겁제 역할을 해요. 뺏어간다. 그런데 신약할 때는 도와줄게 해서 뭉친다 이 말이에요. 뭉치지만 사주 주변을 보고 화기가 있냐 수분 공급이냐 했을 때 뭉쳐서 좀 괜찮게 신약하니까 십신반 도와서 발전해 나가느냐 이것은 보면 알 수 있겠지. 사주 원곡과 대운의 흐름을.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강할 때는 얘는 분명히 들어와서 뭘 만드냐 근심을 만드는 겁니다. 근심. 근심, 걱정, 스트레스. 자, 이 시간 이게 누구를 막론하고 혹시 사주 중에 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 묘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같은 묘가 들어오게 된다면 혹시 누구든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 무지건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많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올해 개묘년에 이 자리에 같은 묘가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답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병, 일간이 병화다 그럴 때는 인성이 이제 십성이 들어가는 게 여기서 십성이. 이미 얘한테 다 흐름을 잡아냈죠. 어떤 상태인가. 습목이다. 비가, 화기가 필요하다. 얘는 화기가 필요해요. 수분 공급이 있냐 없냐, 물 공급이 있냐 없으면 고갈되겠다. 고사되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 아픔이 있겠구나. 뇌가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좋은 구조를 갖고 있냐를 보고 난 다음에 십성에서 아 얘가 보니까 인성이네. 정인이네. 정인은 뭐죠? 인성은? 귀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성은 귀인이잖아요. 문서잖아요. 창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학업을 이야기하고 합격과 승진을 이야기해 주겠죠. 합격, 승진 이런 부분이. 그럴 때 이걸 들이대는 그 다음에 십성을 들이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이것이 해석이 돼줘야 그 다음에 십성이 진짜 중요한 해석을 할 수 있다. 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인성이 들어왔나요 했을 때 들어와서 어떻다는 거예요. 얘들이 좋은지 나쁜지 길과 흉을 모른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기란 작용을 하고 있느냐 흉 작용을 하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화기가 있고 화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어. 화의 기운 자체에 수분 공급이 있으면 얘를 두르면 승목이지만 이때는 꽃을 핍니다. 괜찮아요. 그러다가 그 달에서 화기가 들어올 때 더욱더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 해에.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육친 십성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십성만 가지고 하게 된다면 통변을 하거나 사주를 정확히 풀지 못하. 그러니까 지지끼리 만났을 때 이 관계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공부해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묘가 진을 만났습니다. 묘가 진이에요. 얘는 오행상 토입니다. 얘가 목이죠. 목극토를 해요. 극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극하면서. 근데 극하면서도 뭐냐? 합을 해요. 극합. 합 중에서도 육합이 있다. 삼합이 있다. 얘는 뭐냐면 동합이겠죠. 아니 그 저게 아니라 그 계절의 합이니까 동합이 아니라 계절의 합이죠. 인묘진 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합은 합인데 극하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얘가 좋아하느냐 얘가 좋아하느냐 이렇게 봐야겠죠. 얘는 4월달이니까 음력 3월이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말캉말캉한 얼마나 좋은 흙입니까. 그냥 제가 늘 그러죠. 부지깽이 씹어놔도 그냥 죽은 나무 씹어도 꽃 핀다 이 말이. 진월에는요 수분 공급이 있지. 수분 아주 좋은 땅이잖아요. 양질의 땅이잖아요. 근데 얘를 묘를 갖다가 옮겨 심으면 그냥 잘 자라요. 옮겨 심으면 잘 자라는데 묘를 갖다가 이 진월에 심으면은
4월 5일 식목이 있잖아요. 어쨌든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얘를 이쪽으로 가서 해도 극한이지만은 서로가 끼리끼리 뭉칠 수는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수분이 있지 않아요? 얘가 들어와서 목이 들어오니까 수분 공급을 이루어주는 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런데 얘들도 한번 보자. 이렇게 보니까 묘화진은 뭘 필요하느냐? 기본적으로 진 속에, 진 월에는 수분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수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화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면 괜찮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 기운 자체 사오미. 인, 사, 오미. 화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 땅의 지열, 땅에서 따뜻한 화기가 들어오니까 얘가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잘 자랄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극하지만 극하이지만 괜찮다. 이렇게 그런 묘화진이라는 것은 지들이 극하고 있지만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주에서 화의 유무를 봐줘야겠죠. 화기가. 사주 원국에 화가 있냐 없냐, 아니면 대운에서 들어오냐. 그걸 가지고, 아, 대운에서 들어왔네? 사주 원국에 있네? 기본적으로 좋네? 대운에서 들어오면, 어, 니들이 개묘년에 이 묘진 합을 했을 때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되면 경금이다. 경금을 갖고 있으면 얘가 인성이죠. 인성이고 얘는 재성에 해당이 되겠죠. 얘가 재성과 돈과 문서가 합을 하죠.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을 해가지고 극하면서 순간적으로 그걸 합해서 합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 인성과 부동산, 토흑, 아니면 제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문서를 잡고자 할 때 어떤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겠죠. 돈 가지고 재성이 묘진 합으로 가니까, 방합으로 가니까, 목욕으로 가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하고 진하고 합을 해서 다시 없어지는 거야. 그럼 제가 없으니까 목국이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는 돈과 문서에 관계된 부분에서 묘진 합을 통해서 결국은 목국을 형성한다. 목의 기운을 만들어낸다. 묘진 목국이니까. 그런 건 뭐냐, 얘 입장에서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문서가 없어지고 돈으로 변했다. 그러면 문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매매가 매도냐 매입이냐, 매입이 아니라 매도다 이 말이에요. 문서가 없어지고 돈으로 형성이 되니까 목국도 극하게 되니까 급하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결론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손님이 갑자기 오거든 내놓으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갑시다 해서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느 시기에 있냐 할 때는 이 사주 원국에서 구조를 보면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한다는 거죠. 먼저 지지끼리의 관계를 해석이 됐을 때, 이것이 해석이 됐을 때 일간에서 그 다음에 얘가 십성이 어떤 관계냐, 아, 경금이니까 얘가 인성이구나, 얘는 재성이구나, 목이 들어와서 묘, 올해 묘가 들어와서 개묘가 인묘진 목국이 됐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를 파헤치고 목으로 만드니까 문서가 없어지고 목으로 변하니까 결국 내가 뭔가를 매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매도한다면 올해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매입보다는 매도가 훨씬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겠죠. 결국은 뭐냐면 목이 변하니까, 목으로 변하니까 토도 목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비율로 본다면 이것은 6대 4다 이렇게 보겠죠. 매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에 관계된 부분을, 지지에 관계된 부분이 이거 해석이 되면요, 이거 정인 편이 이거 정말 우습습니다. 뭐 정제 편제, 맨 정제 편제, 정관 상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은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얘가 예를 들면 경지 이렇게 지었으면, 얘가 예를 들면 재성입니다. 정제가 들어왔어요. 재성이 들어와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기에 대한 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들어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니까 사주를 10년, 20년 공부해도 이게 못하니까 선명한 답변을 못 내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뺄! 정제 들어왔네요. 원래 정제도, 정제 들어왔으니까. 정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만약에 정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문서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 문서에 올해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올해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고자 합니다. 동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인성은 귀인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얘가 귀인이 돌아왔는데 이것이 귀인으로 계속 남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얘를 내가 함께 도모하고자 해서 질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지지끼리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십성을 들이댄다 이걸 이야기죠. 아, 얘가 편인이구나. 얘가 정제구나. 얘들이 이제 이렇게 묘지 방합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합을 하는데 얘 관계에서 얘가 극하면서 들어가면서 합을 하는데 이 안에는 기본적인 것이 수분 공급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얘네들이 뭐가 없어지느냐? 목으로 변하니까 인성이 없어진다. 문서가 없어지니까 매도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것이죠. 지지끼리 관계된 것을 공부해야 지지끼리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사주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20년, 30년 해도 모릅니다. 매일 들어왔다. 정제가 들어왔다. 그래도 어떨 것인가? 얘는 어떨 것인가? 여기서 있는 편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